변수와 배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순서대로 값을 보관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컴퓨터상에서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에는 자연수, 실수, 문자, 부울림, 부울림은 이제 참, 거짓, true, false 같은 게 부울림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보관할 수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 순서도에서 이러이러한 변수를 사용한다고 미리 준비기관에서 선언하고 필요할 때는 초기값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준비기관에다가 변수 X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변수 X와 Y 두 개를 사용하겠다. 변수 X를 사용하지만 초기값은 1이다. X와 Y를 사용하지만 X의 초기값은 1, Y의 초기값은 2다. 자, 요 밑에 보시면 X하고 Y하고 사용하지만 X는 Y값하고 같고 Y는 0하고 같은데, 자, 이런 경우는 오른쪽부터 해석합니다. Y라는 변수에다가 0을 집어넣고, 자, Y는 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X라는 변수에다가 Y에 있는 값인 0을 또 집어넣어서 결국은 XY를 사용하지만 둘 다 초기값이 0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변수와 배정문, 이 배정문은 assignment statement라고 하는데 취합문, 배정문, 할당문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순서도의 처리기에 보면, 자, 어떤 변수에다가 A equal 100 이라는 뜻은 A가 100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조건 기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A에다가 100을 집어넣는 거죠. B에다가 A인 값 더하기 50 해서 집어넣고요. B에다가 현재 B에 들어있는 값 더하기 10 해서 새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equal sign 안에 보면은 왼쪽 오른쪽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같은 변수지만 왼쪽에 나올 때는 주소지, 오른쪽에 나올 때는 그 주소지 안에 있는 값,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배열 변수를 알아볼까요? 배열 변수는 같은 종류의 값들이 연속적으로 보관되어 있을 때 처리하는 하나의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 100명 학생의 영어 점수를 보관하려면 원래는 100개의 변수가 필요하지만 배열 변수를 사용하면 하나만 필요합니다. 배열 변수가 하나가 필요하죠. 이름이 하나입니다. 다만 그 원소가 이제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100명 학생의 영어 점수 그러면 English에 해당되는 ENG 100 이렇게 하고요. ENG는 1차원 배열의 변수 이름이고요. 100은 그 1차원 배열 변수의 원소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조금 확대하면 이제 앞에 거를 1차원 배열 변수라고 그러면 2차원 배열 변수가 있고 3차원, 4차원, N차원이 있습니다. 2차원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100명에 이번에는 영어 점수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점수도 보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수가 전부 200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배열 변수를 사용하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배열 변수를 score라고 변수 하나만 사용하고 얘를 콤마에 의해서 괄호를 열고 두 개를 나열한 2차원 배열로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2,100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스코어는 2차원 배열의 변수 이름이고 이는 세트의 수, 그러니까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리고 각각의 세트에 대해서 또 100개의 원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 곱하기 100 그래서 전부 200개의 배열 원소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배열 변수는 이제 준비기관에 배열 변수가 몇 차원인지 그리고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 정보를 미리 줘야 됩니다. 자, 1차원 배열 변수죠. AO, A1부터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1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은 A, 2, 3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행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을 1행, 2행,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공간의 순서는 B11, 그 다음 B12, 자, 열이 먼저 바뀌죠. B13, 그 다음에 B21, B22, B3, B23. 자, 이렇게 모두 6개가, 이런 행우선. 행은 고정되어 있고, 열이 바뀌면서, 그 다음 행, 그 다음 행, 이런 형태로 해서 메모리 구조를 이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배열 변수를 이용하게 되면 반복 구조를 훨씬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반복 변수를 배열로 사용할 경우에 예, 특별히 이제 그 배열에 들어가 있는 이제 첨자 변수
보통 이제 원수를 나타내는 변수죠. 첨자를 이용해서 이 반복 변수를 첨자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밑에 알고리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잉글리시 50, 50개의 1차원 배열 END를 선언했고요. K는 1부터 시작하죠. 자, read END K. 자, 요 잉글리시 점수의 K번째 거, K가 1부터 시작하니까 1번째 거를 읽습니다. 1번 학생이 영어 점수 읽고요. K는 K 플러스 1. K를 증가시키죠. 다음 학생으로 해서. 그 K가 50명 이하이면 계속 수행을 하고, 50명보다 크면, 종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반복 순환하는 데 있어서, 이 배열 변수의 첨자 변수, K 값 같은 걸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중첩 반복 구조를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중첩 반복 구조는 이런 겁니다. 반복 구문 바깥쪽에 또 다른 반복 구문이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반복 구문 안쪽에 또 다른 반복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 반복 구문, 안쪽에 있는 것을 내부 반복 구문이라고 하는데, 외부 반복 구문은 처음에 이제 필요한 변수를 초기한 다음에 바로 내부 반복 구문의 변수를 초기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면 생략하면 되는 거죠. 내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 내부 반복 변수를 갱신한 부분, 그 다음에 내부 반복을 계속 할지 말지 조건을 체크하는 부분, 3이면 계속 반복하죠. 거짓이면 끝내면서 이번에는 외부로 빠져나오니까 외부 반복 변수를 갱신해서 외부 조건이 맞는지 보죠. 그래서 3이면 또 바깥쪽에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거짓이면 끝내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도 English 3,50 전부 150개죠. 3의 50열의 영어 점수 뭐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는 1부터 시작하고 L은 1부터 시작해서 read English KL 일행 1열의 영어 점수 값을 읽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L은 L 플러스 1. 자, 행열이라면 열을 하나 증가시키죠. 그래서 그 열이 L이 50 이하이면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1행에 관해서 1열부터 50열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다 됐습니다. 50열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K를 하나 증가시키죠. 행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 증가시킨 행이 만약에 3 이하이면 괜찮지만 3보다 커버리면 이제 2차원 배열의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끝내게 되는 거죠. 3 이하이면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내부 순환 구조를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첩된 반복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반복 구문을, 반복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복 기호 안에 반복 기호가 들어갔죠. 그래서 반복 L은 D부터 시작해서 E까지 F만큼씩. 그 다음에 바깥쪽에 보면 K는 A부터 B까지 C만큼씩. 증감을 하면서 반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이 반복 작업 부분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K는 1부터 3까지. L은 1부터 50까지. Read English KL. 그 1, 1부터 시작해서 1, 1, 1, 2, 1, 3, 1, 50 있고, 2, 1, 2, 2, 3, 2, 50, 3, 1, 3, 2, 3, 3, 3, 50. 이렇게 150개를 순서대로, 반복기를 사용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순서도 안에 변수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걸 보겠습니다. 자, 입력 변수. 이렇게, 행사변형처럼 되어 있는데, 해서 A, B, 입력, 또는 뭐, inpu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력 변수는 이렇게 밑에가 파형이 되어 있죠. 종이를 찢은 듯한 모습이 되는데, 거기다 변수 이름을 써주면 출력하게 됩니다. 반복 변수, 앞에 많이 보셨지만, 반복 변수 K를 통해서 반복 구분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K는 1부터 반복하는 부분, K가 1씩 증가해서 K가 50 이하인 동안에 반복하고, 51이 딱 되는 동안에 끝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K는 1, 50, 1 근데 1은 빼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K는 1, 50 반복, 그 다음에 반복할 부분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 중에서 아주 특이한 변수인데, 스위치 변수를 보겠습니다. 스위치 변수는 이제 값의 부호가 그대로 바뀌는 경우를 이제 스위치죠. on/off 스위치. 그런 이제 변수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1이면 양수고, 마이너스이고, 음수고, 뭐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자, 밑에 스위치 변수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하나 나와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출발합니다. sum에다가 0을 집어넣고, n에다가 2를 집어넣고, SW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이 SW가 이제 스위치 변수인데요. sum은 sum 플러스 SW 곱하기 n. 이건 뭘까요? sum은 현재의 sum에다가 n 값을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이 SW라고 하는 그 스위치 변수의 값을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가 1이면 n을 더하는 거가 되지만 마이너스 1이면 n만큼 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만약에 100 하고 비교했을 때 10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냐면 n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SW를 마이너스 SW 보통 토글이라고 합니다. 토글. 네. 실제 이 스위치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처리 기호 안에 있는 표현이죠. n이 100보다 작으면 n을 하나 증가시키고 SW를 토글시켜서 다시 반복하죠. sum은 sum 플러스 SW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n이 드디어 100이 되는 순간에, 100 미만까지 하다가 100이 되는 순간에 딱 끝내고 그 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n이 100보다 작을 때 true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99인 경우도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100이 돼서 100인 순간에 마지막에 100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101이 되죠? 그러면 지금 나와서 false에 나와서 이제 끝나면서 sum 값을 찍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에서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와핑인데, 스와핑은 두 값을 바꾸는 겁니다. A하고 B하고 값을 바꿀 때 잘못하는 경우가 A에다가 B를 집어넣고 B에다가 A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A에다가 B를 딱 집어넣는 순간에 원래 A 값이 날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temp라는 임시 변수를 사용합니다. temp에다가 먼저 a 값을 집어넣고요. a에다 b를 집어넣고 b에다가 temp 값을 집어넣죠. 마치 이렇게 돌려서 밀어넣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swapping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변수 값을 주로 교환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순서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산과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는 좀잘안 쓰이죠. 나머지를 구하는 게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A% B, 12% O. 그러면 12를 5로 나눌 때 나머지 값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 캐럿이라고 하는데 보통 캐럿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거듭제곱을 표현할 때 씁니다. a 캐럿 e 그러면 a의 제곱수, o 캐럿 e 5의 2승,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기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 연산자, 참인지 거짓인지 예인지 아니온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작다, 미만. 자,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a가 10보다 작다 그러면 9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스러울 경우에 1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을 포함하려면 이제 밑에 있는 걸 해야 돼. 이퀄을 넣어야 되죠. 크다, 그다음에 같다, 그다음에 같지 않다는 보시면 크다 작다를 작다 크다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또는 이퀄에 슬러시를 그어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건 같지 않다. 그다음에 이건 작거나 같다 아니면 이제 한꺼번에 쓰기도 하고요. 크거나 같다 역시 한꺼번에 쓰기도 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참 거짓을 따지는 건데, AND는 A의 왼쪽과 오른쪽이 둘다 true인 경우, 둘다 true인 경우에 전체 값이 true가 되고요. 하나가 더 false이면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O는 그 반대입니다. O의 왼쪽과 오른쪽을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면 전체가 다 true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낫은
거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true 값은 false로, false 값은 true로 바꿔줍니다. 자, a가 1, b가 2, c가 3일 때 실제 이제 and, or, not을 가지고 결과를 보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a가 c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크다. 거짓이죠. 하나라도 거짓이면 and는 거짓이 나옵니다. false. 다음에 a가 b, a가 이 두 번째 거 해볼까요? a가 b보다 작다 또는 a가 c보다 작다. 자, a가 b보다 작다는 거짓이지만 a가 c보다 작다는 아, 둘 다 참이군요. a가 b보다 작다 또 true고 a가 c보다 작다도 true고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오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not은 a가 b보다 크다 false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true가 되는 거죠. 자, 순수대에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되게 문제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함수를 미리 익숙하게 알아두면 혹시나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BS는 absolute value, 절대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for를 뺀 절대값을 ABS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ABS-12 하면 12가 되는 거고요. int는 x 좀 복잡하지만 그냥 인티저입니다. x보다 작거나 작은 그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 예를 들어 int 5.34 그럼 이제 5죠. 근데 여기 조심해서 보시면 int 마이너스 10.23 그러면 마이너스 10.23보다 가장 큰 최대 정수 값. 마이너스 10.23에 가까이 있는 가장 큰 정수 값은 마이너스 11이죠. 그 다음에 sqrt는 square root입니다. 제곱근 값. 그래서 square root 36 그러면 6이죠. 6을 제곱하면 36이 되죠. 그 다음에 modular, 이건 이제 나머지 연산이죠. 앞에 이야기했던 퍼센트와 똑같습니다. mod 13.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1 이렇게 되죠. 자, 밑에는 사실은 많이 이제 쓰이진 않지만 옛날에 문자 중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left, x, y. 그러면 이제 문자열, 이게 문자열, 문자가 여러 개가 같이 있는 이쪽의 배열인데 문자열 X에 관해서 왼쪽에서부터 Y개만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left, 자 문자열이 A, B, C, D, E, F, G인데 3 그러면 앞에 있는 3만 3개만 뽑아내고요. 1 그러면 1개만 뽑아내는 거죠. right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뽑아냅니다. A, B, C, D, E, F, 3 그러면 이쪽에 3개, 1 그러면 이쪽에 있는 1개만 뽑아냅니다. 자, 미드는 여기 x, y, z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에 관해서 y부터 z까지를 뽑아내는 거죠. a, b, c, d, e, f, g, 4, 3. 그러면은, 자, 네 번째, y에서부터 z까지가 아니라 y부터 시작해서 z만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부터 세 개만큼, 네 번째에서부터 한 개만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에서부터 세 개만큼이니까 d, e, f고요. 네 번째에서부터 한 개니까 d만 나옵니다. value, val x는 문자열 x를 숫자로 변환시키는 거죠. value 419는 419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419 보시면 여기 그 큰 따옴표가 되어 있죠. 위에 있는 것처럼 문자열입니다. 실제 정수가 아니고요. 419라는 이제 문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덧셈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value라는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419라는 정수가 돼서 이제 산술 수식 가운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듈로 연산은 나머지 구하는 연산인데 순서도에서 종종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성질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A를 만약에 모듈로 연산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0, 1, 2, 3 가장 커봤자 A보다 하나 적은 거죠. 예를 들면 5에 대한 나머지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이죠. 그래서 이제 A를 필요로 하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을 모두 모듈로 연산이라고 해서 모두 A, B 이렇게 표현하고요. 10을 4로 나눈 나머지는 모두 10, 4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만약 A를 B로 나누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는 B의 배수고요. B는 A의 약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6하고 4하고 모듈 연산 했더니 0이 됐어요. 그러면은 16 나누기 4가 0, 16 나누기 4 했을 때 0으로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16은 4의 배수고 4는 16의 약수가 됩니다. 자, 어떤 수 A가 짝수려면 모듈로 연산을 했을 때 A, E 그랬을 때 0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홀수려면 1이 돼야 됩니다. 자, A가 B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C의 배수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듈로 A, B, 모듈로 A, C가 전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A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여야 된다. 그러면 A, 모듈로 A, 3, 모듈로 A, 5 하고 더했더니 얘가 전부 0, 0, 그래서 0이 나오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